안녕하세요, 보민이에요. 오늘은 잠자면서도 예뻐지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빠밤! 오늘 사용할 제품은 토닝젤, HA젤, 겔마스크입니다. 나이트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 피부 수분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. 지금 제 피부 수분도는 47.9%예요. 나이트케어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토닝젤은 주름 개선 기능성인 젤 타입 토너라서 피부에 보습 효과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. 두 번째 제품은 HA젤이에요. HA젤은 히알루론산 10%가 함유된 수분젤이에요. 이 두 제품을 섞어서 마스크 전에 발라줄 거예요. 두 개를 섞어 바르니까 쫀쫀하게 수분감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만 발라줘도 피부의 수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름 개선, 미백, 이중 기능성을 가진 겔 마스크는 특허받은 3단 고조체 젤을 사용해서 시트가 마르는 걸 방지해 시간이 지나도 촉촉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겔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고 20분 동안 기다린 뒤에 수분도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수분도를 측정해 볼게요. 지금 제 피부의 수분도는 80.1%예요. 수분도가 처음보다 약 30% 증가했네요. 오늘은 나이트 수분 케어를 해봤는데요. 우리가 자는 동안에 수분이 가장 많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에도 수분을 꼭 지켜줄 것 같아요. 우리 다 같이 자는 동안에도 예뻐져요. 안녕.